안녕하세요. 하우스 앤 피플 김재현 팀장입니다. 오늘은 이천시 백사면에 위치한 전원주택을 준비했는데요. 와보니까요, 숲세권에 둘러싸여 있어서 공기도 좋고 새소리까지 들리고 정말 자연 친화적인 전원주택 단지라서 더 좋았습니다. 총 12세대로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4채가 지어져 있고 3채는 입주까지 하셨고 해당 세대인 한 채는 바로 입주도 가능하세요. 총 대지 면적은 130평으로 도로 면적 포함이 되어 있고요. 건평은 42평으로 2층으로 지어진 목조 주택입니다. 분양 가격은 5억 4,700만 원입니다. 이 단지는 맞춤 전원 주택 단지인데요. 철콘이나 목조, 벙커가 있고 없고 그리고 내부 디자인까지도 개인의 취향에 따라 선택을 할 수가 있는 맞춤 시공이 되는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단지입니다. 이쯤에서 저희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니까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고요. 내부는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꼼꼼하게 안내를 도와드릴 텐데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외관 모습이고요. 왼쪽 부분이 도로입니다. 우리 집 뒤쪽으로 해서 한 채가 더 들어설 예정이고요. 차후에 건축이 될 예정이라서 지금은 조금 어수선하네요. 좌측에 수도 뒤쪽으로 해서 주차장 꾸며질 예정이고요. 도로 지분을 뺀 대지만 115평이기 때문에 잔디 마당이 굉장히 넓은 스타일이죠. 가운데 부분이 거실이고 우측 공간이 주방인데요. 석재 테라스가 넓게 되어 있습니다. 차후에 어닝이나 허가 받으셔서 썬룸 시공해서 사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현관 전실 모습인데요. 양쪽으로 신발장이 아주 넉넉하게 있고 거울이 달려있는 의자로 활용하실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거실입니다. 바닥은 고급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좌측에 TV 아트월도 템바보드 스타일로 화이트 톤으로 인테리어를 했고요. 시스템 창호 설치가 되어 있고 밖으로 잔디 마당이 굉장히 잘 보이고 앞 전망이 트여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보시면 거실하고 주방 사이에 천정 위에 보시면 포웨이 네 군데로 바람이 나오는 냉난방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 쪽에서 문 여시면 다용도 공간하고 이어지는데 주방 쪽에서 들어올 수 있는 쪽, 거실에서 진입할 수 있는 문이 두 개이고요.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넓습니다. 세탁실하고 보조 주방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김치냉장고도 안쪽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주방 보시면 다이닝 공간이 따로 있고요. 특히 좋았던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쪽으로는 큰 통창문이 있고 또 창문이 있기 때문에 숲세권의 그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그 주방 같은 경우도 디귿장형이고 냉장고 자리 한 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용도실에 김치 냉장고 배치하시면 좋겠고요. 대면식에 고급 푸드하고 인덕션 설치되어 있고 상하부장 주방 가구도 넉넉한 편이고요. 다용도실 들어가면 좌측에 김치 냉장고 놓으시고 우측에 수납 공간이 있고요. 2구형 가스 쿡탑까지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다이닝 공간에서 숲세권 전망 한번 보시고요. 좌측으로는 국유지라서 건물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치적인 장점이 있는 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집은 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소파 공간도 다시 보시면 양쪽으로 조명 시공을 해드렸네요. 1층에 있는 메인 욕실에는 욕조가 있습니다. 파티션 되어 있고요. 굉장히 좀 사이즈 괜찮은 편이에요. 1층에 있는 방입니다. 역시 창문 두 군데로 있어서 앞쪽에 남향빛 들어오고 우측에는 와이드한 픽스 창문이 있어서 채광에 좋겠고요. 방에도 냉난방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층은 방 한 개, 욕실, 다용도실, 거실, 주방이 있었어요. 2층으로 올라가 보실 텐데요. 계단의 높이나 넓이도 안정감이 있고요. 안전 난간 되어 있고요. 환기 창문까지 있어서 계단실도 환하고 좋네요. 2층에 올라오시면 방 두 개하고 2층 거실, 욕실이 두 개가 있고요. 중정이 있는 테라스가 또 있습니다. 먼저 안방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전반적으로 이 집은 화이트와 우드로 색감 포인트를 두었는데요. 안방 헤드 부분도 역시 우드톤으로 절반은 템바보드 스타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요. 양쪽으로 또 창문이 있기 때문에 개방감도 좋고 채광도 두 배인 곳이네요. 2층 안방에서 보여지는 숲세권이 너무 좋고요.
매일매일 좋은 공기하고 안구 정화하면서 건강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침대 헤드 뒤쪽에 파우더 공간도 있습니다. 예쁜 조명 해드렸고요. 예쁜 거울만 하나 시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측에는 꽤 넓은 드레스룸이 있고요. 시스템 장까지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환기하고 채광할 수 있는 창문이 있고요. 넓기 때문에 스타일러 배치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부부 욕실입니다. 환기 창문이 있고요. 천장에 편백나무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의 일체형 비데까지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안방에도 냉난방기 시공을 해드렸고요. 우측 복도에도 수납 공간이 있고요. 중정형의 테라스 공간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티테이블 놔둘 수 있는 내부 공간 나오고요. 고급 폴딩도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열고 나가면 외부 테라스가 또 있어서 밖을 쳐다보면서 운치를 즐길 수가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산도 보이고 하늘도 보이고 너무 좋네요. 단지 내 기반 시설은 LPG 벌크 난방, 개별 정화조, 지하수이지만 앞으로 상수도도 인입 가능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층 거실 공간도 조금 작지만 미니 쇼파 놔두고 TV 놔둬서 거실로 사용하셔도 좋겠고 서재로 꾸미셔도 좋을 것 같아요. 메인 욕실 보셔도 천장에도 역시 편백 나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은은한 향기 나오고요. 환기 창문, 샤워 파티션까지 다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도 역시 남향 쪽의 채광 창문, 우측에 와이드한 픽스 창문 있고요. 냉난방기까지 다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분양 가격 5억 4,700만 원이고요. 위치적인 메리트가 있는 이 집을 선택하셔도 좋겠고요. 남아있는 필지를 선택하셔서 내 취향에 맞게 철콘이든 목조주택이든 맞춤 시공이 가능한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현장이니까요. 편안하게 방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